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특례 보금자리론,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신청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올해 1월 30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합니다. 무주택자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하시기 전에 무엇을 체크하고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체크 사항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어떤 것인지는 뒤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택 가격 판단 기준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은 9억 이하 주택입니다. 이때 이 9억 이하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KB시세, 그 다음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그 다음은 주택공시가격, 그 다음은 감정평가액, 이러한 순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고요. 만약 시세가 없거나 비아파트의 경우는 영상 후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시중에 매물로 나와 있는 그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8억짜리 아파트를 사니까 당연히 해당이 되겠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8억짜리 아파트를 사지만 그 아파트의 실제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이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급매 물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의를 요하겠죠. 만약에 급매로 8억짜리 아파트가 나왔다면 내가 사는 금액이 8억이니까 당연히 될 거야, 9억 이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급매 물건 같은 경우는 물건은 8억에 나왔지만 실제 이 KB시세가 10억일 수도 있거든요, 급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건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실제 시세 확인하고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출 실행까지 소요 시간입니다. 걸리는 시간,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후에 대출 실행되는 거니까 만약 30일 내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이때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건 영상 후단에서 설명드리고요. 그 세 번째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으려고 하는 그 담보주택 외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에도 이용 가능할까? 이때는 안 됩니다. 이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다른 세금에서 마찬가지로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구입 용도에 한해서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은 가능합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대출 실행하고 나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도 되는 거냐? 이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이때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 네 가지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무엇인지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까지 LTV, DTI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DSR은 적용하지 않고요. 금리는 연 4%대 고정금리입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에서 8%까지도 가니까 거기에 비한다면 절반 수준이잖아요. 굉장히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격 9억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다만 이 판단 기준이 KB시세, 한국부동산원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받는다라는 거죠.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매물로 나와 있는 그 금액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소득 기준 보니까 기존의 보금자리로는 7천만 원 이하 기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를 조금 낮출 수 있는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은 필요하고요. 이제 자금 용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구입 용도, 두 번째는 상환 용도.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금리가 높은 거, 이거를 낮은 걸로 갈아타기 위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보전 용도. 이제 보전 용도 보니까 임차인 보증금 반환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고 내가 들어가 살기 위해서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택 수요 요건은 주택이 없거나 무주택자 아니면 1주택자. 무주택자는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로, 1주택자라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갈아타거나 아니면 보전 용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라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 현재 대출 조건과 비슷하죠. 이 조건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원 내용을 보니까 대출 한도가 최대 5억까지 가능합니다. LTV는 70%,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80%까지 가능하고요. DTI는 60%입니다. 표로 알아보니까 규제지역 외지역의 실수요자라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LTV 70%, 기타주택, 비아파트죠, 65%고요. DTI는 60%입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10% 낮은 60%, 비아파트도 10% 낮은 55%까지 가능하고요. DTI는 50% 적용인데, 사실 규제지역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규제지역은 현재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인데 과연 거기에 9억의 아파트가 얼마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비아파트에서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규제지역 아파트에서는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고, 이제 규제지역 외 지역에서 대다수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6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 두 가지로 나뉍니다. 우대형은 4.65에서 4.95%, 일반형은 4.75에서 5.05%로 나뉘고 있고요. 이제 최대 0.9% 내에서 우대금리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우대형과 일반형을 만약에 만기 한 30년 많이 하니까 이 30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우대형은 4.85%, 일반형은 4.5%, 0.1% 차이가 나죠. 각 만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다가 우대금리를 별도로 적용하는데, 우대금리 기준을 보니까 표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낌이라고 해서 전자약정, 전자등기할 때 우대금리 합니다. 이게 0.1%. 여기에다가 이제 네 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것들 중복 적용해서 최대 0.9%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금리 우대를 최대로 받았다면 금리가 3.75에서 4.05%까지 낮아지는 거죠. 이 표에서 우대형 같은 경우에 10년 만기가 4.65였고 50년 만기가 4.95잖아요. 여기서 각각 0.9를 빼면 3.75에서 4.05%까지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원 규모는 총 39.6조 원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아니면 스마트 주택금융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제 차주 유의사항에 대출 금액이 나와 있네요. 이 대출 가능 금액은 LTV 적용 금액과 대출 한도 중에서 적은 걸 택합니다. 지금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했다면 이때는 3억 5천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5억의 LTV 70%면 3억 5천이고 대출 한도가 5억이지만 둘 중에 적은 금액이니까 3억 5천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8억짜리 아파트라면 이때는 5억까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8억의 LTV 70%는 5억 6천이고요. 대출 한도가 5억이니까 이때는 적은 금액 5억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자금 계획 잡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네 가지 있었잖아요. 이 네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고 나서 실제로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30일 이후에 대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자금이 필요하면 신청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30일 이내에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때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불가하니까 이때는 기존 정책 모기지 보금자리론이나 적격 대출을 신청해서 지원 받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앞서 주택가격 판단 기준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앞서 제가 시세가 있는 아파트를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드렸죠. KB시세, 한국부동산원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순으로 적용하는데, 만약에 시세가 없거나 아니면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아파트 있죠. 재진지 얼마 안 되는. 자,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분양가액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면 이때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거고요. 비아파트의 경우, 비아파트라면 연립 다세대 단독이겠죠. 이때는 주택 공시가격, 그 다음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을 합니다만, 만약에 차주가 원할 경우에, 신청자가 원할 경우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주택 공시가격, 이것만으로 대출 한도가 부족하면 감정평가액을 받아주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 공시가격보다 감정평가액이 더 높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이것도 이용이 가능한 거냐? 이건 당연히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만 된다는 거죠. 주택법상 주택만 특례 보금자리론 받을 수 있는 거고, 준주택은 불가합니다. 이 오피스텔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준주택이거든요. 이건 불가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으려고 하는 그 담보주택 외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 이용이 가능한 거냐? 이때는 안 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불가하다. 다만 구입 용도에 한해서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이면 이용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고 나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도 되는 거냐? 앞서 제가 추가 주택 취득은 금지다 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때는 그 주택을 취득한 걸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상환해야 됩니다. 만약 해당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았다면 기한이익 상실 처리가 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당연히 페널티가 주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이런 페널티가 있으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달 말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알아봤는데요.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할 계획이 없는 꼭 1주택이 필요한 분들이시라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영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